지금부터 프롬비 가정용 제빙기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롬비 가정용 제빙기를 구매하시면 제일 먼저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조 내부에 맥스선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세요. 세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 물순환 방식으로 제빙기 내부가 세척됩니다. 반복적으로 제빙칸의 물통과 냉각기에 물이 채워지고 버려지게 돼요. 세척이 끝나면 삐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요. 제빙기 아래쪽에 실리콘 마개를 열면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얼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수조에 맥주선까지 물을 채워줍니다. 500ml짜리 생수병을 이용하면 4번에 걸쳐서 2L가 채워지기 쉽습니다. 얼음 크기를 선택하고 7분에 얼음 9개씩을 만들어줍니다. 얼음을 만들어내고 자동으로 밀어내서 바스켓에 남기게 돼요. 프롬비 가정용 제빙기는 커버에 투명 창이 있어서 얼음 제조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얼음이 얼만큼 채워졌는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스쿱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양을 꺼낼 수 있답니다. 바스켓에 꽉 찼을 때 이 정도 양이 나왔고요. 잔에 채워줄 만큼 조금 더 남아서 이용해 보았습니다. 나만의 홈카페 로망 모두 실현해보세요.